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아멘. 이사야 14장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중에서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선민 이스라엘, 또 거룩히 구별한 성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할 수 없이 입은 민족이며 나라였지만 하나님 앞에 폐역한 모습, 범죄한 모습, 범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놓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 명하신 율법과 계명을,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즐기하며 경비하며 좋아했던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것을 온 민족이 떼어먹었던 십일조를 도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지만 북쪽 이스라엘부터 그 경고를 듣지 않다가 먼저 남쪽 유다보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능멸하기까지 했습니다. 비수하고 능멸하고 그런 모습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수르에게 의해서 주전 722년경에 망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그 남쪽 유다, 결국은 남쪽 유다마저도 백수십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섭게 징벌하시고 징치하셔서 죽을 자는 죽게 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남을 생명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나마 죽지 않고 남은 자가 돼서 포로로 끌려갔던 생명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생명들이었어요. 성 안이 굶주려서 굶주려 죽고 성 밖으로 도망가서 바벨론 군인들의 칼에 죽고 짐승들한테 뜯기고 그런 환란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은혜를 입은 생명들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친 그 포로로 끌려간 생명들이 그 50년에서 70년에 참으로 짧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에 그 바벨에 물들지 않고 그 자기 고국에 있었을 때 하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법대로 살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그런 범죄들을 회상하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비록 우리와 우리 조상이 보험돼서 여기 잡혀왔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여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바벨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5장 또 예레미야 29장에 7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란 그 약속, 그 예언된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은 거기에서 바벨론의 그 더러운 바벨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신앙을 지켰던 생명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고국인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오늘 이 바벨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바벨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 야곱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국 가야 할 우리의 본향, 우리 인류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사야 14장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13장에서는 바벨론이 망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셨고 이제 바벨이 망했으니까 이제 본래 시온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죠.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1절로 2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해방받아 돌아온 그 예언적인 역사가 인간 종말에 예언이 된 것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받아 돌아갔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곧 인간 종말에 예언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포로로 잡혀갔던 생명들이 수십 년 만에 해방받아서 약속의 땅 자신들의 그 고토로 돌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도저히 성취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었어요. 긍휼을 입은 생명들이 이제 자신들이 돌아가야 그 고토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연합하게 되고 민족들은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 근데 이거는 이제 구약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인데 인간 종말에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생명들이 이 바벨 세상에서 해방받아서 약속의 땅 에덴 동산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또 많은 생명들이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우선들이 노비들을 데리고 갔듯이 본토로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인정받았던 그런 생명들 자신이 전에서 열매가 된 그런 생명들을 마치 구약시대 노비처럼 그렇게 삼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모습 그리스도 나라도 들어가서 천년 동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구약에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보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그리고 구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슬픔을 당하고 공고함이 있었고 수고와 고역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 고역에서 놓아주셔가지고 해방을 시켜가지고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육적으로는 이루어졌고 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0년 만에 해방이 되는 그 말씀이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취가 되었어요. 구약 역사, 예언적인 역사하셨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인간 종말은 이 말씀이 이제 진짜 실제로 이루어질 일만 이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여정에서 예수님 제 이름 마셔서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새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생명들은 이 세상에서 이 현실이 어떠냐면은 3절 말씀처럼 슬픔, 곤고, 그 다음에 수고, 고역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것이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그런 나그네 생활을 한다는 거, 이 세상에서. 이 부패한 이 세상에서. 교기가 부패하고 세상이 부패한 이런 바벨이라든 온통 바벨이라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슬픔이 있고 곤고가 있고 수고와 고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생명들이 안식이 필요함을 아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안식이 그토록 사모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피곤하고 공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슬픔과 공고와 수고와 고역에서 놓아가지고 안식을 주실 거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고 있죠.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 이 안식은 영혼의 안식은 뿐만이 아니라 이 몸까지도 누리는 안식입니다. 몸을 가진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공과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쉼,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피조물들까지도 온치 않는 그런 고통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들까지라도 안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썩어지며 고통에서 종노릇하는 게 싫다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4절에 나는 바벨론의 왕이 되어요.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음,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는고. 그러니까 이 바벨화된 세상에서 바벨 세력에게 압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영적 야곱들이요, 이 땅에서는 슬픔, 공고, 고역을 그렇게 당하고 있는 이런 때, 이 바벨 세력에게 이런 고역을 이제 슬픔과 공고를 이제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 이런 상태에서 이제 놓여주셔가지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는 그런 이 고통을 가했던 이 바벨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 말씀은 이제 13장에서도 이미 이제 보여주셨고 다시 14장 4절에서 너는 바벨론 왕이 돼 이 노래를 지어 이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은 이 4절을 아주 주목하여 잘 봐야 돼요. 그래 14장 4절을 주목해서 잘 보지 않으면 이사야 14장은 엉뚱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14장 4절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바벨은 왕에 대해 이 노래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바벨은 왕에 대한, 그러니까 이 바벨 세상에 대한 이 바벨 이 세력에 대해서 인간 종말이 망하고 말, 구약 시대 같으면 실제로 바벨은 왕이요. 이 인간 종말이면 이 바벨 세력 누구에게 대해 사신 말씀이냐?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은 왕에 대해서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냐고. 너 참 지금까지 하나의 백성 억압하고 압제하고 어지간히 못 살게 굴었잖아. 그런데 이제 그 압제가 그쳤다는 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가?
한때는 이 구약시도를 하자면 이 바벨론이 얼마나 힘이 강성하고 견고한 성에 작은 가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백성을 얼마나 압제하고 하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의 백성이 안식을 주시겠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인간 종말도 하나의 백성을 압제했던 이 바벨론 세력을 하나님 심판해버리고 바벨 세력의 압제를 당했던 하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안식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악인의 몽둥이, 패권자의 호를 꺾은 이 호를이라는 것은 권세를 창조한 힘과 권세,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호, 호를 꺾어버려. 그들이 분내 여러 민족을 치대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냐. 이 강력한 세력은 이렇게 막 세상을 이제 짓밟히고 특히나 하나의 백성을 짓밟았다는 거죠. 그런데 웬일이냐?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한다. 이게 구약 시대로 하자면 이게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다. 바벨론 왕이 이제 죽고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압제받았던 그 주변의 모든 민족과 생명들이 막 좋다고 이제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메대 바사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는 그때, 야, 우리 압제하고 우리 핍박하더니 너희들 참 꼴 좋다, 이 녀석들아. 우리 이제 바벨론에서 희방을 받았구나. 막 그렇게 이제 노래한 그런 광경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도 똑같이 이 바벨 세상에서 바벨 세력이 압제받고 억압받은 이 죄악의 세력이 압제받고 억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서 즐거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날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쓰라린 시련을 주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시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고한 역사, 강고한으로 고역해서 노임을 주셔가지고 안식을 얻게 하시는 그런 날에 이렇게 이제 8절 같은 이런 노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해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한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한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혼을 너로 인하여 고난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제 되어진 일을 이제 빗대어서 결국은 종말에 바벨 세력이 영웅적인 그런 활동에서 뭐 굳게 서고 아주 교만하고 자궁했지만 결국 연약하게 돼서 그 이 바벨 세상을 누려보고자 했던 그 세상 영화 결국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구더기가 아래까지 구더기가 이제 요가 된다는 지렁이가 이제 이불이 된 지렁이가 그들을 잡는 이런 사망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것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지은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바벨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높고 화려하고 이 교만한 바벨 세력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 세력을 이렇게 심판하시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구월심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리고 삼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바벨 세력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지금 여기서 11절에서부터 지금 계속 누구에게 대해서 하는 노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는 노래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분명히 4절에서 그랬잖아요. 4절에서 다시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라. 그래 여기서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진짜 누구를 가리켜요? 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있습니까? 루시퍼 계명성. 그러니까 루시퍼가 계명성인데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으라는 것은 이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기서 이 계명성이 타락한 천사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4절에서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이 바벨은 왕에 대해서 이 노래를 지어 이르라고 한 거예요. 무슨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천사가 타락이 좀 마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벨은 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용서하지 않고. 그러니까 천사가 만약에 타락하고 범죄했다면 계속 범죄한 상태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베드로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버려요. 지옥에 던져가지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가지고 심판대까지 지키게 합니다. 활동을 못하게 해요. 천사가 딱 범죄하는 순간 그 경찰 천사를 보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지옥에 던져 넣어가지고 심판대까지 꼼짝하지 못하도록 결박시켜 놔버리는데, 무슨 활동하는 마귀가 타락한 천사로 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을 잘못했을까 뭐 그러는 거예요. 계명성 루시퍼인데, 계명성 루시퍼, 뭐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었다고. 바벨은 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 비유로 말씀한 거잖아요. 마치 하늘에 대는 이 금성 계명성처럼 이 바벨론 왕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상에 그런 부귀의 용화 그런 세력을 아주 교만하게 떨쳤던 그런 것을 이제 마치 하늘의 계명성을 비유해서 그렇게 바벨론 왕의 그 교만한 그런 상태를 비유한 말씀인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고 이런 괴물이 나오게 된 것, 그걸 생각 없이 성경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들리는 대로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교계에서 대체적으로 마귀는 천사가 타락했다, 그게 고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지간히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반드시 자기 자신이 성경에서 증명을 해내야 돼요. 과연 누가 하는 말이 뭐 내가 한 설교가 이게 성경에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하고 증명을 해야죠.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고. 그래서 천사는 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그런 자리, 또 해야 될 그런 활동, 그런 영역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이 천사들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혼은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범죄하는 순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니까. 미혹 받는 것은 자기 자유예요. 천사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미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미혹 받고 안 받고는 그 천사의 의지지만, 일단 미혹을 받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누구에게 허락을 했어요? 일단 그 녀석이 이겼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러니까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범죄하게 하는 그런 역할 사명은 마귀에게 하나님이 맡겨놨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을 깨어서 이겼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권세를 그 녀석한테 맡겨놨단 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해서 범죄하는 것은 마귀만으로도 좋게요. 천사는 범죄하는 그 순간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어두운 옥에 가둬버려. 심판대까지. 그러니 마지막 심판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불구덩이 이제 던져지는 거죠. 심판받아서.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바벨은 왕이죠. 계속 지금 4절에서 바벨은 왕에 대한 이런 비유적인 이런 노래라니까요. 바벨은 왕에 대한 그런 비꼬는 노래예요. 바벨은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화려한 이 바벨 세력,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 어떤 이 세상에서 부와 힘과 이런 세력을 자긍하고 교만한 이런 세력들이 그는 인간 종말 이런 꼴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런 비유적인 노래예요. 4절부터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이에 나의 보좌를 높이니까, 이거는 뭐냐, 그 심령 상태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천사가 뭐 하나님과 내가 비교했다 그런 게 아니고 바벨론 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왕이 왜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 속에 귀신 마귀 사단이 들어가서 그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천사가 그런 게 아니고 천사는 일단 범죄하는 순간 이제 집어넣어버린다니까요. 붉은 용, 천하를 꿰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붉은 용, 마귀 사단 연원들이 그 역할이 뭐요? 온 천하를 깨고 참수하는 그 역할을 하는 놈들이 바로 붉은 용, 마귀요, 사단이요, 이 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자기가 어떤 세상에 힘과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한없이 마치 구약시대 누구처럼 바벨론 왕처럼 그렇게 자긍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마치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이토록 아주 최고로 교만해진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왕이. 그리고 실제로 기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대기권에서 뭐 우주 정거장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벌써 1959년인가 58년인가 처음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때로부터 실제로 이제 우주 세계를 침범하는 그런 기술 과학 발전을 이제 보이는 게 인간의 바벨 세력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에돔의 세력, 바벨 세력의 모습이단 말이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뭐 우주를 개척한다고 부지런히 지금 뭐 화성 뭐 태양계 밖으로 그 영역을 지금 인간의 기술 영역을 지금 넓혀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간들의 마음이 교만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뭐, 신혼여행도 뭐, 그냥 한 1억 정도 맞추면은, 신혼여행도 그냥 우주로 당일날 뭐, 다 갔다 오고, 이런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전에는 뭐, 우주 개발은 국가 차원에서 주도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는 그 민간회사들이 막 너도나도 우주 개발, 우주 갔다 오는 그런 뭐, 상업 활동에, 뭐, 민간회사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마음이, 기술 과학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신 피도 없다. 우리 기술과 과학으로 이렇게까지 발전을 이루어냈는데 하나님이 신이 무슨 병? 성형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나는 신 안 섬길까? 이게 오늘날의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래 이렇게 기술 과학으로 이 기술 과학의 발전함으로 그 심령이 이렇게 교만해진 상태를 마치 하나님과 비긴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 지폐. 근데 이게 참 뭐냐면은 이 바벨 세력의 그 근거지. 바벨 세력의 근거지가 어디냐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바로 북극이에요, 북극. 저 북쪽이다, 이 말이요. 북쪽의 끄트머리. 그걸 북극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북극 지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바벨화된 그 주범, 바벨화된 그 근원지, 이 세상을 화려한 이 바벨 세상이 되게 하는 그 바벨의 본산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 바벨화된 세상이 되게 하는 그 본산 근거지가 어디냐는 바로 북극입니다. 북쪽, 북방 세력, 붉은 공산 세력.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딱 이 말씀대로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왜 이 세상이 이러한 바벨한 세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자기 힘과 기술과 자기의 주먹을 그 신처럼 섬기고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그 근본 본산이 바로 이 북극이라니까. 북극 지폐요. 북방 세력. 무신론. 이 붉은 세력.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이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짓거린다는 것을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2절이나 또는 오바다 1장 4절에서도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요? 거기서 너를 끌어내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오늘의 바벨 세력이 아무리 기술과학이 발전해서 뭐 별 사이에까지 우주를 침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다 꺾어서 끌어내서 심판으로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아, 네.
무슨 목적으로? 야곱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 하도다. 오늘날의 인간들의 이 심령 상태가 딱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자기를 스스로 신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세상에 우상의 종류가 아주 많아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가지가 되겠지만 가장 많은 그 이 수가, 이 우상의 수가 뭐냐면 인간 자기 자신이에요. 거의 자기 자신은 신처럼 스스로를 우상화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 자기만 아는 세상이요. 이기적인.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 남이 어떻게,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내가 왕이다. 내가 여왕이야. 계시록 18장에. 나는 스스로, 내가 여왕. 여왕이란 여황제.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왜 인간이 사치하느냐. 내가 최고로 높은 왕이고 최고 존경을 받고 존귀를 받을 사람이 돼. 내가 이렇게 화려해야 된다. 거기에 걸맞게. 그런 이 심령 상태에서 사람이 사치하게 된다 이 말이요. 사치. 이게 사치로 인해서 망하는 거. 바벨론에서 보여지는 특성이 뭐예요? 사치거든요. 사치. 이 화려한 바벨의 세상에서 보여지는 특성이 뭐예요? 사치거든요. 그게 자기를 우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신 줄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가장 높은 그림이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 신을 인정한다는 이게 아니라 그만큼 마치 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돼요? 15절에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구덩이의 가장 낮은 곳으로 이제 곤두박질 저 던져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마음이 높아가지고 교만한 그런 상태, 기술을 과하게 그런 발전한 것을 앞세워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자극하고 교만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자. 그러니까 음부도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상중하 3층으로 방주도 만들라고 하셨고 또 여기서도 구덩이 맨 밑에,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구덩이 맨 밑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황불못, 음부를 지나서 마지막 행위심판을 거쳐가지고 유황불못에 다 이것들이 죄인들이 던져지게 될 때 유황불못도 다 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뜨거운 거, 뭐 가장 고통이 더 혹독한 거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면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시집도 안 가도 자식도 안 하려고 그래. 자기를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 자기 몸뚱아리,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자기에게 신이에요.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 다 모여있어. 이게 오늘의 화려한 바벨론 세상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끝이 결말이 이렇게 라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생명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 우리의 고토, 본향, 에덴 동산,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천년 왕국으로 가겠지만은 자기만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차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 상태가 마치 하나님과 비기겠다고는 이런 교만한 세력들은 교만의 이런 바벨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을 끌어내서 다 가장 음부 밑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겠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의 세력은 계명성 같이 한때 하늘 높이 올라가서 못별이의 보호자를 높이고 또 북극 지폐에 자리 잡고 하나님 같이 숭배를 받고 올라갔으나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12절부터 15절까지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 세력은 망하고 에덴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사실은 가까웠어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고 인간의 기술과 함께 한없이 높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엔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고 불러 살라버리고 끄집어 내려버리고 그것도 가장 음부 가장 밑창으로 집어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에덴을 회복시킵니다. 아멘.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요.
이런 때에,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일상의 때를 알 수 있겠잖아요. 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운 게 사실이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 바벨세력이 한없이 교만하게 그 화려함과 그런 자긍함으로 높아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때가 심판기라는 것을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때 이 소망 없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불에 살라지고 말 이 바벨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시온을 향해서 이제 이 바벨세력은 이제 치료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너무 이제 상처가 중하게 된 이제 죽을 일만 남았으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헛된 이 세상에 대한 허망한 꿈을 버리고 이 화려한 바벨상의 소망을 버리고 시온을 향해서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야곱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이사야 14장에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허망한 바벨에 대한 그런 꿈과 소망을 버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회복이 돼.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힘쓰다가 진짜로 이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한 그때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 영접해서 주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시온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안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사랑하시는 야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